자, 2018년 무술련 이사 방향 잡는 법인데, 제가 이사 방향 잡는 집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올려놨더니,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띠별로 한번 나눠서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오늘 띠별로 나눠서 이사 가는 방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무술년에는 뱀띠, 지금 이 시간에는 뱀띠, 닭띠, 소띠에 대해서, 뱀띠, 닭띠, 소띠는 뭐냐면 우리 산화백 임의 사유축생입니다. 띠가 사유축년에 태어난 사람의 이사 방향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장군 방위를 피하라 이 말입니다. 대장군 방위는 뭐냐면은 현재 사는 집에서, 자, 이게 집이라고 꼭 단정짓기는 그렇고요. 집 아니고 내가 사무실로 옮긴다? 모든 데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하고자 하는 집, 위치가, 하고자 하는 집, 위치. 하고자 하는 집의 방향이 남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 집은 피하라. 즉 나는 2016년, 2017년, 2018년은 남쪽이 대장군 방이에요. 병신년, 정유년, 무술년은 그 이전에 사오미 연에 있다가 넘어온 거거든요. 사오미 연에 있다가 신유술년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해자축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자축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신유술 이 자리가 서쪽이거든요. 서쪽 자리가 대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유술년이기 때문에 사오미가 있는 자리가 남쪽인데 남쪽이 대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은 피하라 이거예요. 신유술년은 사오미에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피해서 왔는데, 피해서 넘어왔는데 다시 예전에 있던 자리를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기가 빠져있는 자리에 다시 되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래서 옛날 사람들이 대장군 방위를 피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피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군 방위는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는 거는 서울에서 뭐 부산이라든가 뭐 이쪽 경남 지방으로 가게 되면 대장군 방위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건 대장군 방위인데 크게 나누면 지역으로, 그러면 내가 서울에 있다가 뭐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간다든가, 혹은 회사에서 뭐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든가 하면, 아이고 저는 대장군 방이라서 못 가겠습니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따져야 되는 개념은 아닌데 이왕이면 피하려면 따져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쪽이 대장군이 될 때도 있어요. 북쪽이 되는 북쪽이 대장군이 될 때도 있는데, 북쪽이 대장군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럼 그때는, 임묘진월이 되면 북쪽이 대장군이 돼요. 임묘진월이 되면 북쪽이 대장군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예전에 그럼 과거 시험,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쳐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장군급제를 했는데, 임금이 있는 한양으로 올라오라, 벼슬을 하러 와라 그러면은 안 가겠냐 이거예요. 그거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군방위는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닌데 가급적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따지고 보면 되겠다. 그럼 같은 서울에서도 우리 한번 따지보자. 같은 서울에서 따지면 여기 이제 한강이 있으면 여기 한 옥수동 정도 되면 옥수동하고 마주, 이 강북이잖아요. 강북. 쭉 마주 보면 이쪽이 압구정동 정도 될 거예요. 압구정. 자, 그럼 강북에 있다가 강남으로 가는 게 무조건 대장군방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거의 정확하게 남쪽 언저리로 이렇게 흘러간 여기가 대장군방이가 되지. 저쪽에 뭐 여기 이쯤에 잠실이라든가 혹은 이쪽에 반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옥수동 쪽에서 보면은 여기는 동남이 되고요. 여기는 남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정확하게 내가 있는 집에서 정확하게 남쪽만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장군 방위는 우선 피하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삼살방인데 삼살방. 자, 사육축생은 이게 합을 하면, 삼합을 하면 금으로 합합니다. 삼합. 자, 금은 뭐에 되면 서쪽 방이에요. 금은 서쪽이다. 그래서 사유축생은 항상 자기가 뱀디, 닭디, 소띠는 서쪽에 있을 때 가장 자기가 힘을 받는 자리가 된다. 힘을 받는 자리. 내 기본적인 기운이 있는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쪽에 좌했다,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좌와향은 항상 대칭적인 개념. 여기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 서쪽이라면, 자, 서쪽에 앉았다는 것은 동쪽으로 뭐 했다? 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북쪽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 남쪽으로 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남쪽에 앉았다는 건 북쪽으로 향을 했다. 동쪽에 앉았다는 건 서쪽을 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좌의 개념, 향의 개념은 아니고요. 자,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향할 때, 이게 가장 좋다. 사유축신을 뱀띠답게 속진. 자, 그런데 서쪽에 동쪽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데, 임묘진 자를 해서 향이 신유술 향을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가장 나쁘다. 사유축생은 근본적으로 서쪽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태어날 때 서쪽에 앉아있는 게 제일 좋고, 자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동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꾸로 정반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쪽을 바라보는, 임묘전에 앉아가지고 신유술을 향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나쁘다. 이게 뭐냐? 이게 임묘진이 뭐냐면 이게 삼살이에요. 세 가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삼살. 응? 자, 임목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급살이에요. 급살. 급살. 급살은 재물 손실. 자, 묘는 재살에 해당이 된다. 재살이라는 것은 재앙할 때 재자예요. 재살이라는 것은 적군의 장수가 도살되는 곳이다. 자, 진토는 이건 천살이라고 해요. 이거는 조상이 머무는 곳이다. 자, 그런데 재물 손실하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재물 손실하는 자리에 앉아있구나.
또 제사는 적군의 장소가 있는데 가가지고 내목을 따주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조상이 머무르는 곳에 조상을 비키시오 내 자리야 하면은 이건 하극상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엄격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묘진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 임묘진 자리에 가면 안 되니까 가서는 절대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는 신유술 향이 된다. 여기서 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임묘진, 여기 임묘진이거든. 여기가 해자축이 되고 여기가 신유술이 됩니다. 그 신유술 자리에 앉아가지고 임묘진을 바라봐야 되는데 임묘진 자리에 앉아서 신유술을 바라본다는 요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나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삼살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피해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세파살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세파살. 자, 해마다 돌아오는 세파살은 무술년의 세파는 그 당의 연도 지지를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토가 세파인데 진토가 당의 연도 무술이라는 임금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내년에는 2018년 임금이 찾아오면 이 임금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임금이 찾아오는 자리를 충하는 데 있으면 안 된다. 충하고 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하자면 진좌를 하면 안 된다. 의미는 뭐냐? 서양이 안 되겠다. 서양집 안 된다. 이 말. 자, 결론은? 자, 결론. 뱀띠, 닭띠, 소띠는 첫째는 사는 곳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사하지 말 것. 두째, 뱀띠, 닭띠, 소띠는 삼살방, 서양집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세 번째, 세파사람들 역시 서양집 가지 마라. 이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은, 요것만 빼면은, 사는 곳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사하지 말고, 서양집 외에는 결론은 다 된다. 아무 데나 가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 데나 가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 요것만 따져가지고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집을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별로 이사 방향에 대해가지고 예, 오늘 알아봤습니다.